afraid to drop a dime when you already dropped a dime. Got a wife at home, but you steady on my line. Talking about shorty, you remember when I grind slow? Did I really blow your mind though? Nah, you got me confused. 이걸 왜 또 그랬대? 집에서 사는 말로 기다리라고 했군요.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. 리종이 안 될 수도 있어요. 그냥 레드립 바른 아줌마가 될 수도 있지만. 연정이야. 연정. 연정이네 진짜. 지영 씨는 뭐 없나요? 저요? 저 오늘 청순청순하게 오늘 갈게요. 너무 하긴 한데 일단 포인트 립. 오늘의 포인트는 립. 빨간 립을 한번 칠해보겠습니다. 완전 섹시할 것 같아요. 영희 씨는 아니 영희 씨 같이 가야죠. 네. 정비하시는 거 어때요? 정비? 네. 정비하고 이겨서. 너무 아재다. 너무 스트레스. 오늘 메이크업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원래 평소에는 요 정도의 채도 립스틱을 바르는데 오늘은 요 리뷰를 진짜 오랜만에 발라보도록 할게요. 눈썹이 살아났어. 살아났죠? 네. 숙스. 언니 웃긴 줄 알아요. 오늘은 윤곽이 좀 잡힌 것 같지 않나요? 브러까지 뽑아놨는데 제가 속눈썹을 잘 지지 못해서 메이크업 생활에 부탁드립니다. 레깅스 의상으로 갈아입고 오늘은 생머리를 가려고요. 아, 지금 메이크업 어디까지 진행했나요? 이제 입술 바르면 되고요. 이 눈 밑에 점이 있더라고요. 이렇게 보이세요? 점이랑 입술 포인트만 하면 될 것 같아요. 레드립 안 바른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드디어 레드립 가나요? 선수가 받은 메이크업에서 어떡해요? 너무 어색한데요? 보시는 분들도 어색하지 않으세요? 얼굴은 갑자기 형광등이 켜졌어. 다음에 점을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. 이렇게 이정 메이크업 완성입니다. drop a dime when you already dropped a dime. Got a wife at home, but you steady on my line. Talking about shorty, you remember when I grind slow? Did I really? 아, 어색해. 너네 24살 때 뭐 했니? 자, 오늘의 리정 커버 메이크업 여기까지 할게요. 이 정도는 된지 안 된지 모르겠지만 저는 최선을 다했답니다. 안녕.